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동영상을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금강원이죠. 금강원 창업 노하우 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것도 한 100개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막 경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700만 명이 이제 지금 은퇴하면서 이제 사회로 이제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뭐 이렇게 은퇴를 했대도 뭐 나이 한 60이래 되면 요즘은 거의 청년입니다. 몸도 되게 건강하고 뭐 70살 돼도 뭐 거의 뭐 별 그 건강에 전혀 이제 일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되게 건강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결국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하는 것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뭐 이제 식당 뭐 이런 것도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찾고, 그리고 뭐 요즘 뭐 편의점 같은 것도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찾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찾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강원도 저는 상당히 이제 괜찮을 거다가 아니고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막상 이제 금강원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 그걸 어떻게 이제 뭐 기계를 다루는지, 이제 그게 금강원이 이제 추출 가공 식품을 만드는 거죠. 뭐 양파 즙을 이제 다려 가지고 이제 추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식물들, 뭐 약용 식물들 이제 이런 걸 이제 추출 가공하는 이제 그런 업종이죠. 그걸 할 때 인허가를 어디서 내야 되고, 그게 이제 신고제입니다. 이제 즉석 판매 제조업 이제 신고제인데,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자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추출한 그 추출 식품을 9개월에 한 번씩 뭐 대장균 검사, 그다음에 그 세균 일반 세균 검사 이제 이런 걸 9개월에 한 번씩 또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막상 하는데 이제 운영이 뭐 잘 되면 뭐 상관없겠지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뭐 왜 안 되는지, 또 잘 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이제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게 좀 막막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제가 이제 짚어가면서 한 100가지 정도를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올해가 이제 2019년이죠. 그리고 지금이 3월 며칠인가 이러는데 날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며칠인데 아마 올해 안으로 제가 영상 100가지를 다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런 영상을 만드냐? 네가 금강원을 해봤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에 되게 그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연도 되게 깊고, 또 뭐 옛날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거 하면 어때? 이러면 이제 제가 그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컨설팅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강원 창업을 하신 분이 거의 한 대여섯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한약국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약초 이제 본초 이제 약용, 요즘은 이제 그 한의원이나 뭐 한약국 가면 이제 약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강원에서는 이제 약용 식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건 약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요거는 굉장히 안전하니까 약용 식물로 사용해도 돼. 이렇게 해서 식품 공제라는 책에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뭐 그런 환경 때문에 이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식품 위생법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식품 위생법, 그다음에 식품 위생법 시행령 뭐 이런 걸 아마 한 수십 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변호사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관련 법규부터 거의 달달달달 이제 외우다시피 알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더라도 법을 어기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어기면 그 일이 아무리 이제 뭐 좋은 의미, 좋은 뜻 뭐 이런 걸 해도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관련 지식도 컨텐츠에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줄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그런 것만 줄여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이거 뭐 그거 있잖아요. 좋아요, 뭐 구독 이런 거 좀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하나 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강원 이렇게 보통 딱 가잖아요. 가면 기계가 되게 많습니다. 추출하는 기계들 뭐 이제 이거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짜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 또 포장하는 거 해가지고 이제 기계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금강원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 기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 많이 사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 이제 요 기계, 저 기계, 이 기계 해가지고 이제 뭐 보통 뭐 5대, 6대 이래가지고 세트를 하게 되면 그게 거의 몇천만 원 정도 이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창업, 금강원 창업 비용 중에서 1번이 저는 그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비결, 그 기계를 웬만하면 새 걸 사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그래서, 새 거 사지 말라는 거는 중고를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새 거 살 때는 비쌉니다. 뭐, 보통 뭐, 500만원, 600만원짜리도 있고, 뭐, 심지어 천 몇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한 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걸 사면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 금강원 기계를 파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금강원 기계를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시장이 어디냐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보면 어디 어디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그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죠. 전부 중고 기계입니다. 그걸 보면 거의 새하고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추출하는 그 기계를 보면 안에 구조가 저는 그걸 이렇게 다 안에 뭐 수리하고 이럴 때 이제 봐봤거든요. 예, 봤는데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장 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솥 이제 보통 그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인을 쓰죠. 그것도 솥하고 그다음에 이제 솥하고 또 요거하고 연결하는 밑에 안에 관 그리고 그 이거 전기 자동 온도 조절기죠. 온도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동 온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 주는 타코마. 그걸 타코마라 그럽니다. 그거 하고 딱 보통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 기계를 사더라도 이제 보통 그 중고 기계를 파시는 분들이 그거 요거 이제 배관 같은 거는 뭐 그게 호수니까 이제 그 이제 위생적으로 한다고 그게 실리콘 호수인가 그래요. 사람 인체에 해가 없는 그 호수 그거는 돈을 얼마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배관들은 보통 아무리 중고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중고를 팔 때 새 거를 갈아줍니다. 아예 새 걸로 이렇게 딱 주고 그다음에 타코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장이 안 납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죠. 타코마가. 이게 고장나면 그것만 바꿔가지고 끼우면 돼요. 예, 그 부품은 돈이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솥, 이제, 스텐 솥이죠. 솥, 그게 이제 검형이고, 이제 그게 가격이 좀 비싸긴 비싼데, 그거는 녹도 안 쓸고, 고장은 당연히 안 나고, 10년, 20년 써도 뺀질뺀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만 닦아주면, 뺀질뺀질합니다. 그리고 안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누렇게 핏다고 그러면, 그냥, 닦아주면 돼요. 새솔 그런 거로 이제 닦아가지고 주면 깨끗하게 되고 반짝반짝 광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짝에서 쓰는 그 기계는 거의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새거나 중고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새 걸 사야 되죠. 뭐 최신 기계, 뭐 비싸고 좋은 걸 여러분 당연히 사야 되죠. 하지만 처음 창업할 때는 무조건 싼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중고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추출 기계가 뭐 천만 원짜리다, 이천만 원짜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추출하는데 돈을 천만 원짜리니까 이 추출하는데 수고비를 1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00만 원짜리 뭐 중고 기계를 쓰더라도 추출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뭐 5만 원이면 5만 원, 이제 헌 기계 한 대도 5만 원, 그다음에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기계 한 대도 5만 원.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어쨌든 중고 기계를 여러분들이 사시라는 거. 처음 창업할 때는 어쨌든 돈을 아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계를 사더라도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너무 많이 그 해가지고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단골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뭐 기계가 여러 대가 이제 필요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보통 저는 한 두세 세트 이제 두 개나 세 개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달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뭐 일거리에 많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스위치 눌리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운동을 한다든지 집에 와서 밥 먹고 와가지고 그거 뽑아내면 돼요. 그리고 다음 거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저녁에 또 여러분들 일이 많다 그러면 저녁에 퇴근할 때 넣어놓고 스위치 해놓으면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밤새도록 달아집니다. 그럼 새벽에 가가지고 다시 빼면 됩니다. 그래 기계를 24시간